예, 미래에셋트의 김영건 연구위원, 이분은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요즘 그 글로벌 반도체 시황을 쭉 한번 들어보려고 3프로 TV에서 모셨는데 괜찮았죠? 네. 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감사합니다. Good evening. 네. 네. 요즘 반도체 업계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의 네. 경쟁 양상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얘기했지만 하이닉스 DRAM 시황도 좀 생각보다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쭉 한번 들려주세요. 아, 네. 네. 먼저 이제 코로나 영향을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상반기 때는 하반기 때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말씀을 드려보면은 메모리 공급자들, 메모리 공급자들의 생산 캐파는 어차피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생산 캐파를 서버와 모바일로 이제 양분을 할 수가 있는데 상반기 때는 이제 코로나가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모바일이 좀 덜 팔리고 반대로 이제 언택트 등의 수요로 인해서 서버가 좀 잘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산 능력을 서버 쪽으로 많이 옮겨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네. 점차 모바일 수요가 조금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반대로 언택트 수요가 좀 잠잠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공급량 자체를 서버 쪽 공급량을 좀 줄이고 네. 모바일 공급량을 늘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 DRAM 업체들이 만들 때부터 이건 서버용, 휴대폰용 네. 라인을 나눠서 만들어야 돼요? 네, 한 3개월 정도 먼저 전에 계획을 하고 계약을 네. 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서버는 요즘 줄이고 있고 네. 모바일 쪽은 늘리고 있고 네. 그럼 모바일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될 텐데 왜 다들 안 네. 좋아요? 네, 이제 저희가 중국도 그렇고 이제 모바일 수요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모바일 수요가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네. 서버 DRAM 구매자, 그러니까 인터넷 업체들 입장에서는 모바일 DRAM도 잘 안 팔리는데 우리가 과연 이 가격에 이걸 사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핵심은 이제 모바일 수요 둔화가 서버 수요의 둔화까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쪽, 그러니까 휴대폰 제조업체가 잘 안 사간다? 네. 메모리를? 네. 안 사가면 못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도 스마트폰이 팔려야지 팔려야지 이제 메모리를 더 구매를 할 텐데 하반기에 스마트폰 시장 상황도 좀 어둡게 보는군요. 네, 조금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기존에는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놨다면 네. DRAM 재고를 지금은 이제 팔릴 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 사기보다는 있는 재고부터 먼저 쓰자. 일단은 앞이 네. 좀 불투명하니까 네. 서버 쪽 수요는 꽤 괜찮아요. 예상처럼 우리는 야 넷플릭스에서 하루에 영화 10편씩 볼 거야 사람들 밖에 못 나가니까 네. 그럼 저 데이터 센터 저 늘려야지 DRAM 많이 필요해였는데 네. 그 정도 수요는 있어요 계속? 네, 그 정도까지는 현재 흡수가 충분히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보다 더 사야 되는지 사실은 인터넷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재고 많이 쌓아놨다? 네. 불안해서? 네. 서버 쪽에서 이제 수요가 조금 둔화됐던 두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는데요. 네. 하나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상반기 때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좀 늘리다 보니까 많이 좀 갖고 갔던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서버 구매자들도 서버를 어디서 조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조립을 합니다. 근데 조립 라인 자체가 코로나로 조금 뒤집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네, 배달시킨 이제 서버가 안 오다 보니까 지금 아직 서버 도착 안 했는데 뭘 또 사? 네, 추가적으로 사겠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좀 그럼 나아질 걸로 예상들 합니까? 시장의 메모리 수요는 네, 시장의 이제 통상적인 수요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내년 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주목하고 있는 수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버 DRAM에 대한 교체 주기 도래예요. 네. 주 서버 DRAM에 대한 그 구매자인 인터넷 업체들의 소위 그 캐펙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시설 투자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소위 뭐 팡이라던가 마가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업체들이 급격하게 캐펙스 투자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16, 17년입니다. 16년, 17년. 네. 그때 막 그 AWS니 뭐니 그런 거 막 시작하고 키우고 할 때였나요? 그때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서버를 많이 구매를 했고 네.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자고 하면은 캐펙스와 판매량 사이의 구체적인 수치를 보자면 이제 인텔의 CPU가 17년, 18년에 특히 많이 팔렸습니다. 서버용? 네, 예. 그렇습니다. 서버라는 거는 사실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인텔의 CPU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RAM을 합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CPU가 많이 팔렸으니까 네. 그때 DRAM도 많이 나갔을 거고 네.
서버 조립 많이 했을 건데 네. 그것이 이제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보통 4년이면 바꾸나 봐요? 네, 한 3.5년 정도가 전문가 집단이 권고를 하는 상황인데요. 네. 24시간 돌아가는 서버의 특징상 이게 무작정 무한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터져주면 좋다. 네. 구조적인 물론 뭐 신규 수요의 신규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이 새로 추가되면 더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년이면은 약속의 시간이 온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그 교체 주기가 많이 도래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김연구 위원님 고유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거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의 동의를 많이 얻지 못하니까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꽤 교체 주기면 네. 그것도 꽤 네, 새로운 수요이겠는데요? 네. 시장은 아무래도 신규 사이트 구글이 어디에 신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더라 네. 이런 뉴스에 더 민감하게 그런 게 있으면 수요 늘어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게 없으면은 과연 서버 수요가 안 늘어나는 것인가 하면서 실망하는 투자들이 있을까봐 아,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쯤 되면 슬슬 수요가 살아날 걸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좀 나아져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쪽은 뭐 그러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뭐 이런 정도가 같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사실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네. 가격이 오르는 걸 기다리고 뭔가 이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가격이 지금 하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공급이 매우 타이트하고 음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성장 그 이외에 열과만 끝도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4분기 때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 하락의 폭이 과연 3분기보다 크게 늘어날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둔화 또는 유지만 되더라도 네. 투자 심리는 크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거래 가격이? 네, 반도체 그치. 가격이? 네. 4분기 때 추가적으로 하락되는 것은 지금 이제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네. 하락되는 폭이 좀 줄어들면 네. 주가로 보면 지금쯤이 바닥일 가능성도 꽤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네. 그러면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중에는 어떤 게 좀 낫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투자한다면 이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중에서 네. 사실은 그 판매가 거의 그 판매 그러니까 고객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모바일량 비중이 좀 큽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이 모바일용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비중이 좀 크고 하이닉스는 서버용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은 회복이 급격하게 일어날 걸로 보이는 건 오히려 모바일 수요가 조금 돌아와야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돌아오려면.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가 그런 면에서는 마이크론이 조금 먼저 돌겠네요. 네. 근데 그런 시차는 크진 않고요. 오히려 과거에는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사이에 어떤 부분을 좀 비중을 둬야겠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많이 하시는데 거꾸로 그죠? 네.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그 많이 의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아까 언급하셨듯이 냉장고도 팔고 여러 가지 다각화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익 기여도가 아무래도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높으니까 네. 결국 같은 회사인데 네. 그래요 그럼 오늘도 그렇다면 하나 배웠네요. 삼성 하이닉스는 서버용 디램이 좀 더 많고 네. 마이크론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디램 더 많고 네. 삼성전자는 휴대폰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50%는 서버일 거 아니겠어요? 한 30에서 40이 서버 그다음 PC. 아 PC 네. 알겠어요. 삼성전자도 휴대폰 쪽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뭐 연구위원님도 트럼프 속 마음속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화웨이에다가 뭐 주지 말아라 하는 것 중에 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네. 통신 장비에도 반도체 들어가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주지 말라고 하면 괜찮습니까? 어떤 일 좀 각오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네 이제 안 그래도 그러한 우려가 극대화된 게 오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좀 함이 달리 한번 생각해 볼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만약에 화웨이한테 그런 결정적인 제재가 들어간다면 네. 그 제재의 내용을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반도체 회사는 화웨이의 반도체를 납품하지 말아라 라는 게 기존의 제재 방침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화웨이의 자회사까지도 판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확대를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공포가 극대화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주식회사 메모리 입장에서 엄청 부정적인가?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 가까운 매출액이 이제 화웨이형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또 다시 달리 생각해보면 중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사는데 화웨이가 그러한 제재를 받으면 스마트폰 못 만듭니다. 그럼 이제 다른 회사 스마트폰 네. 살 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주식회사 메모리 입장에서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당장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14억대에 가까운 스마트폰 개수가 유지가 된다면 네. 어차피 필수제이고 그다음에 과점화되어 있는 D램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역성장이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네. 그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쇼티지가 나면 네. 야 니네가 안 사가면 니네가 사갈 거야 어쨌든 우리는 다 팔 거야가 되는데 네. 지금은 하필 남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수요의 전총량은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없을 수는 있으나 네. 화웨이라고 하는 고객을 놓친 하이닉스는 네. 다른 그만큼의 다른 고객을 데려와야 되는데 네. 그 고객들은 어디 신생업체가 아닌다 하면 다 거래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마이크론 또는 삼성전자. 네. 그러면 조금 좀 덜컹 이게 있지 않는가 싶어서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 2위, 3위, 2위가 이제 애플이고 3, 4, 5위가 오포, 비보, 샤오미입니다. 예. 이런 친구들 기존에 팔던 물량을 생각해놓고 창고에다가 D램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갑자기 화웨이가 안 팔리면서 또는 화웨이가 스마트폰 못 만들어서 이 스마트폰을 중국인 소비자들이 원하면 더 만들어야 되겠죠. 네, 갑자기 만들려고 하면은 그때는 D램을 누가 만드냐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 세 개밖에 못 만듭니다. 오포, 비보, 샤오미는 하이닉스에서 주로 사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쪽에서 주문 늘리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볼 요인이 있는데 네. 요즘 이제 틱톡도 이제 이슈가 되고 해서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에 대한 약간 불매의 조짐이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중국인 소비자들이 애플을 안 사고 뭘 살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또 후보군은 오포, 비보, 샤오미, 오포, 비보, 샤오미, 삼성 뭐 이런 거 네. 사겠죠. 그런데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가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이고, 네. 애플은 아이폰은 이제 애플 iOS인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D램 탑재량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많아요? 안드로이드 평균 안드로이드가 많고요. 평균 6, 7GB면은 애플 아이폰은 한 3, 4GB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왜 성능은 비슷해요? 그게 이제 iOS의 그 OS의 약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기적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아이폰을 덜 사고 안드로이드를 더 사면 네. 메모리 탑재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그것도 재밌는데 말 되네요. 네. 애플이 덜 팔리고 그만큼 안드로이드 폰이 팔리면 네. 휴대폰 없이는 못 살 테니까 네. 사람들이. 네. 물론 그 화웨이가 줄어드는 단기적 이펙트와 네. 애플이 좀 덜 팔리는 단기적 이펙트는 시장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버리면 오히려 메모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더 나빠질 가능성 변수는 어떤 거 있어요? 이런 소식 나오면 또 나빠져. 걱정스러운 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우려하는 거는 코로나가 더 확산이 네, 막 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생산 시설들이 중단되는. 네. 그런데 그것도 다시 한번 또 좋은 면을 짚어드리자면 사실은 2분기 때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이 더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국민들은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햇반 사재기는 안 했지만. 글로벌에 있는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D램 사재기를 사실 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왜 했을까요? 그 D램 생산 지역이 대부분이 한중일에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 차질 생길까 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수제가 아니라면 이런 차질이 없었겠지만 네. 필수제인 거를 우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물론 계산기를 뜯어볼 이유가 그 요인이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폭이 클 것인가? 네. 아니면은 반도체가 생산이 주저될 것을 우려한 그런 안전 재고를 확보하려는 사재기가 다시 확보될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조금 주판을 뜯어봐야 되는데 결국 수요는 길게 보면 마찬가지겠으나 네. 땡겨서 주문할 건지 그럴지도 모른다. 네, 코로나 그렇습니다. 확산되면 네.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아니요.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의 그 날카로운 질문을 저렇게 다 네. 받아칠 수 있는가. 질문이 좋아가지고 제가 받아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도 좀 해봅시다. 비메모리 네. 쪽에 파운드리에 네. 대한 이슈가 좀 있죠. 네. 어떻게든 그건 어디로 불똥이 튀고 누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상황이 어때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글로벌리 돌아가는 파운드리 업황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방금 전에 이제 화웨이의 영향을 좀 염두에 둔 파운드리 업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글로벌 시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인텔이
최신 공정을 좀 만들기 어렵겠다. 좀 뒤로 좀 미룬다. 소위 7나노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만들었던 건데 인텔이 네, 어렵겠다. 라고 네. 이제 했고 AMD는 그동안에 생산을 위탁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설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좀 경쟁력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따라가기 좀 격차가 좀 제조 걱정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텔의 그 물량이 결국에는 주식회사 파운드리로 몰리지 않을까. 여기서 주식회사 파운드리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TSMC 같은 이제 7나노급의 양산이 가능한 업체들 네.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시고 물론 인텔로 오면 물론 삼성전자로 바로 오면은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차피 7나노에 대한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 그게 TSMC로 가면 네. TSMC는 그동안 받던 손님 중에 일부 못 받을 거고 네네. 그 손님 삼성전자로 올 거다. 네, 그러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아. 현재 이제 메모리 업황이 그렇게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예. 삼성전자 주가가 견조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기사인데 이제 IBM이 이제 CPU를 PC 서버용 CPU를 만드는데 네. 그거를 삼성전자로 주문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건 원래 누가 어디서 누가 만들던 거예요? IBM의 서버용 CPU는 원래 IBM의 CPU를 삼성전자가 일부 하긴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일단 IBM이라는 회사의 서버 CPU 생산량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한테는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거는 기존에는 7나노라는 최신 공정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주문을 넣은 것은 7나노라는 공정이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많으신데 사실은 여기 또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게 이익에 기여가 많이 안 돼요. 이익에 기여가 많이 안 돼요. 왜요? 물량이 작으니까요. 이익에 원래 파운드리 이익 자체가 크진 않은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초기 단계니까요. 근데 IBM에 주문을 넣는다고 해서 그걸로 뭐 부귀영화를 누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IBM이 이번에 맡긴 칩은 칩의 크기가 큽니다. 네. 기존에 삼성전자가 주로 하던 칩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거든요. 요만하겠네요. 조그만 칩인데 예. 그것보다 이제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칩은 좀 크기가 큽니다. 요만하겠네요. 네. 뭐 좀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두 배 늘어나면 네. 면적이 네 배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개수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몇 개 못 만들죠. 네. 예.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똑같이 스마트폰용 반도체도 만들고 서버용 반도체도 만드는데 네. 하나씩 각각 웨이퍼당 하나씩 불량이 나면은 네. 불량률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웨이퍼 하나당 500개 만들 때 하나 불량 난 거랑 네. 웨이퍼 하나당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하나 불량 난 거는 네. 그 불량률이 다섯 배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소위 이러한 빅칩이라고 하는데요. 큰 칩. 큰 칩은 이거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잘 만들어도 마진 못 남기겠네요. 불량률 네. 심하면. 네. 그런데 네. 최근에 사실은 엔비디아 칩도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IBM 칩까지. 그래서 이러한 빅칩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는 게 거의 탑 클래스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전적. 그 전에는 TSMC가 만들었어요. 네, 그것도 역시. 네. 근데 슬슬 삼성전자한테 오고 있다. 네. 수요 자체도 늘어나는 모양이군요. 네.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그 반도체 업체 전체 중에서 삼성전자와 TSMC를 고객으로 삼는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퀄컴, AMD,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네. 이 친구들의 물론 시장 전망치긴 하지만. 퀄컴, AMD, 엔비디아의 매출액 성장 폭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속해 있는 그런 업체들의 성장 폭보다 훨씬 큽니다. 퀄컴, AMD,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그 말은 뭐냐면 그 친구들의 성장이 더 가파르다는 거고. 퀄컴은 통신칩일 테니까 네. 5G 기대감 때문에 많을 거고. 네. 엔비디아는 GPU. GPU. 네. 비트코인 더 캐요 아니면 뭐 자동차에 붙여요. 자동차에도 붙이고 예. 그다음에 알파고에도 많이 필요하고. 아 그것도 늘어날 네. 거다. 네. 또 하나 어디였죠? AMD. 네. 그건 인텔이 못하는 시장 AMD가 먹을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친구들이 결국 본인들은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거죠. 본인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할 수 있고 네. 생산은 주식회사 파운드리에 맡겨야 되니까. 그쪽 친구들의 성장률이 크다는 거는 결국에는 파운드리의 성장률이 동시에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진율도 높아지겠네요. 고객이 줄 서고 빨리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말로만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요즘 돈 좀 더 내봐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진율이 좀 높아지는 것도 확인은 되나요? 실적에 보면 그 브레이크다운이 좀 돼서 나오나요?
TSMC의 마진율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브레이크다운이 안 돼서 나오고요. TSMC의 마진율은 일단 많이 높고요. 네. 30% 수준을 아마 전후로 할 겁니다. 높은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마진율은 아직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추격하는 추격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마켓 시어 확대와 이제 조금 가격의 메리트를 활용한 고객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네.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랑 TSMC가 좋은 손님들 데려가면 그리고 그걸로 바쁘면 삼성전자나 TSMC에다가 부탁하려고 했다가도 야,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우리는 번호표 뽑으니까 벌써 지금 한참이네 해서 다른 파운드리 업체로도 손님들이 가서 그들이 수혜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일단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8인치 웨이퍼에서 그런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8인치 웨이퍼?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최신 파운드리는 그 웨이퍼의 크기 직경이 12인치짜리에서 네. 벌어지는 현재 비즈니스입니다. 예. 근데 8인치 비즈니스는 약간 과거에서 많이 구형 구형 네. 비즈니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증설이 많이 없었고 그런데 수요는 꾸준히 뭐 DDI라든가 CIS라는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8인치 웨이퍼의 8인치 파운드리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거기도 손님 몰린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8인치 웨이퍼, 네. 8인치 파운드리인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업체는 DB하이텍이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규모를 갖고 있는 이제 화웅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DB하이텍, 네. 다른 나라 중국에는 뭐 화웅 반도체, 화웅 반도체 네. 예.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실적 자체는 조금 줄었어요. 조금 이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는데 가동률을 그 8인치와 12인치를 나눠서 공개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8인치 가동률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증은 사실은 8인치의 고객이 글로벌리 상당히 지금 8인치 생산 시설을 찾기 급급하다. 8인치 고객은 예를 들면 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고객이에요? 카메라에 쓰이는 CIS 이미지 센서. 아. 그다음에 TV나 그 모니터에 들어가는 이제 DDI라고 하는 그 디스플레이용 반도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DB하이텍은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더군요. 다 손님들 이제 몰려서 네, 낙수 효과가 좀 네,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런 유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TSMC는 요즘 주가는 좀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냥 약간 조정받는 정도인가요? 네, 약간 주춤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좀 작은 업체들도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네요. TSMC, 삼성전자 이외에 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변에 근데 파운드리는 잘 없어요? 삼성전자와 TSMC 대비 작은 회사들은 너무 작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가 일감이 많이 몰리고 이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보다 네. 하기보다는 사실은 TSMC에 좀 주목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중국 쪽의 파운드리 업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까 제가 파운드리 업황 시작하기 전에 화웨이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화웨이의 제재를 심하게 가하면 가할수록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 대한 니즈가 훨씬 커집니다. 그렇죠. 네. 어디 다른 데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것도 네. 그렇고 굳이 그 중국이 현재 전체 반도체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라고 하죠. 네네. 팹리스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 점유율, 그러니까 중국 땅에 속해 있는 파운드리는 15%인데 중국 회사,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5%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린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는 한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20%와 2, 3% 또는 5%의 갭을 누가 메워줬냐면 TSMC가 메워줬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한 거고 그렇다면 중국은 더 이상 반도체를 만들지 않거나 네. 또는 자국 내에서 새로운 반도체 생산처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이제 회사가 SMIC라고 하는 중국 회사 중국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기대도 많이 모으고 있고 네.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우리는 못 산다면서요? 아닙니다. 살 수 그러니까 있어요? 두 군데에 상장돼 있는데요. 원래 홍콩에 상장돼 있었고 네. 홍콩에 상장돼 있는 상황에서 그 투자 자금이 엄청 많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투자 자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 1월 달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때 그 SMIC가 올해는 우리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년 동안에. 네. 그러다가 3개월 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30% 이상 늘어난 4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네. 30%를 증량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3개월 있다가 이번 이제 실적 발표 때 거의 70억 달러 가까운 60억 달러 가까운 죄송합니다 투자를 하겠다 결정했어요.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SMIC의 원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유형 자산 규모의 거의 80%에 해당하는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 10개 있으면 8개 더 짓겠다. 그것도 올해 안에 네. 라는 얘기고 그렇게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하면 어디서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그 쿼창판이라고 하는 그 증시에 신규로 상장을 또 시킨 겁니다. 투자 자금 모집을 위해서.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일반 투자자는 투자 못 하시고요. 소수 허락받은 그 전문 투자자들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다시 말씀드리면 홍콩 투자 가능하십니다. 네. 네. 그럼 거기서 만들어서 해결할까요? 화웨이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투자들이 우려하는 거죠. 네. 과연 중국의 반도체가 자립이 될 것인가. 예. 근데 저희는 그 투자의 대상을 화웨이로 삼는 게 아니잖아요. SMIC나 또는 중국의 파운드리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예. 지금까지 화웨이가 의존하던 TSMC의 물량을 SMIC가 절반만 가져오더라도, 그러니까 굳이 그 TSMC나 삼성을 따라잡을 수준이 가지 않더라도, 네. 그 중간 단계만 가더라도 이미 매출은 두 배 이상이 올라가는 수준이 될 수 있어요. 화웨이가 원하는 수준이 TSMC나 삼성전자의 그 정밀한 기술은 필요 없나 봐요. 그거는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건 필요하니까 화웨이한테 안타까운 일이지만 화웨이가 정밀한 거 못 만든다고 SMIC한테 당장 급한 조금 덜 정밀한 거를 안 맡기진 않을 거잖아요. 그거라도 쓴다. 네. 그거라도 써도 충분히 중국 파운드리한테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그냥 오포 비보한테 네. OEM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네. 화웨이는 그냥 스티커만 붙이고 네. 그렇게 그냥 당분간 팔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번 사태 TSMC랑 화웨이가 미국의 압력 때문에 끊어지는 이 사태 때문에 삼성전자 수혜받을 가능성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나 TSMC도 다른 손님도 많다 이거죠. 네. 결국은 다른 데서 커버할 테니까.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쪽의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 말은 반도체 수요가 많아져서 그렇다는 거고 그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다 따라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대표 선수 삼성 하이닉스인데 네. 계속 캐캐 묵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이 네.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네. 성공할 수 있겠느냐? 네. 따라잡으면 이제 또 경쟁자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뭐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최대 반도체 설계 업체 업자들이자 생산 업체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은 제재를 그 정도까지 삼성전자와 그 TSMC 끝까지 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네. 노광 장비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 장비는 미국에서 못 만들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듭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중국으로 못 넘어가게 좀 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네, 거기서는 미국 화이팅이네요. 네. 그게 좀 잘 막아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 라이브는 해외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좀 있어서 네. 엔비디아? 네. 그 회사는 별도로 커버를 하세요? 아니면? 엔비디아는 저희 회사에 별도로 커버하시는 별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예. 때문에 그분도 네. 김영건 위원님처럼 네. 설명도 잘해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십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에이, 그런 분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꼭 좀 그럼 좀 모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하다고 질문 받아달라는 분들이 꽤 있네요. 알겠습니다. 30분이 긴 시간은 아닌데 글로벌 메모리 업계의 최근 이슈와 동향과 어떤 산업들이 어떤 업체들이 수혜와 피해를 당분간 받기고 있는지 살짝 알려주셨고 수황은 디램,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의 메모리 시황은 의외로 빨리 턴할 수도 있겠다 내년에 네. 그 말이죠. 네. 특히 서버의 교체 수요. 네. 이거는 미래세대의 김영건 위원 아니면 발견 못하는 건데 내 눈엔 보인다 그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저희가 그
아무래도 오늘 네.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등 있으니까 네. 아, 미처 언급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3프로 TV 이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서 공부 많이 하시고 네. 추가적으로 조금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미래에셋 대우 이제 유튜브에도 와서 참고해 주시면 미래에셋 대우 유튜브 네. 거기도 김영건 의원님 많이 나오세요? 자주 나오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이제 그쪽에서 공개를 해야 되니까 네. 말씀 못 주셨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유튜브 세상은 뭐 바로 넘어가면 바로바로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또 보셨다가 3프로TV도 또 오셨다가 네. 저도 3프로TV인 줄 알고 보다 보면 다른 거 보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